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KPX 생명과학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1144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1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KPX 생명과학은 6%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에 KPX 생명과학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화이자 관련 이슈로 엮이면서 관련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었죠. 이 종목과 함께 올라갔었던 종목이 제일약품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 두 종목이 주축이 돼서 화이자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상승 1등과 2등주로서 상승과 하락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KPX 생명과학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드릴 때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KPX 생명과학에 대한 영상을 이전부터 이 국면부터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좀 보이죠? 뭐가 다르냐면 이전에는 이 국면에서는 조회수가 400회밖에 안 나옵니다. 예, 400회나 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니까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막 조회수가 막 한 2000회가 넘어버려요. 2500회, 1700회, 뭐 1000회가 그냥 넘어버리고 2000회가 넘어버립니다. 이렇다는 건 뭐겠어요? 결국에 개인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서 움직임도 많이 주고 화이자 관련주라고 하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개인들의 관심이 날로 지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왜냐면 어차피 이 종목이 바닥 대비해서 지금 뭐 여기 대비해서는 3배고 만원 대비해서는 3배 정도가 올라왔고, 뭐 최저점 대비해서는 뭐 한 5배 정도는 올라온 종목이에요. 5배 정도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이제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사야 될 영역을 이미 한참 벗어났죠.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은 벗어났고, 굳이 여기서 매매를 한다면 이제 낙주 매매라고 해서 급등 나온 종목이 급락도 나오지만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니까 떨어지는 흐름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그 낙주 매매의 방법으로 해서 한번 딱 튈 때 먹고 나오는 이런 매매 방식의 스킬은 가능하겠지만, 정상적인 흐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은 한참 벗어난 종목입니다. 왜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또 보느냐면, 제가 이전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연이어서 이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나오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마이너스 한 10% 이상 빠졌다가 갑자기 위로 11%까지 올렸다가 다시 빼버리는 이런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세력이 물량을 털 때 두 가지 형태를 많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죠.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위로 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가격의 변화가 많다는 거고, 파동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변동성이 많다는 건 뭐 가격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고 파동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력이 밑에서 매집을 해서 매집을 할 때에는 당연히 물량이 분산되면 안 되겠죠. 물량이 이제 집중돼야 되고, 근데 어느 정도에 와서는 물량이 분산이 돼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뭐 개인들이다. 예, 뭐 개인들이나 이런 쪽으로 물량이 좀 분산돼야 되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밑에서 사놨던 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바닥권에서는 매수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터지는 종목들은 좋게 보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이런 대량의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서서히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렇게 말하고 내일 돼서 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면 제가 좀 머쓱하겠죠. 그러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일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옵니다가 아니라 이 종목은 매매 영역을 벗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목에서 봐야 되는 이런 포인트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많이 주지만 이 국면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음봉에서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아닌 누군가는 이 물량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량을 누군가는 팔고 있습니다. 파니까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물량이, 거래량이 자꾸 빈번하게 터진다는 거는 물량이 누군가 계속 판다는 거예요. 분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분산이 절대로 이런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물량, 올라가니까 쫓아가거든요. 그랬다가 딱 잡는 순간 꼬꾸라지니까 바로 손실 나버리죠. 그랬는데 손절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은, 하는 순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하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매매 영역은 벗어났고, 중요한 건 지난 11월 13일 금요일부터 은봉에서 거래량이 빈번하게 지금 이 영역에서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국면에서 물량을 청산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소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 좀더 심화된다든지, 좀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흐름들이 약세 흐름들을 보인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우려가 보이는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력들도 거래량을 주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야 개인들이 올라가면 와 가나보다 해서 따라 붙고 떨어지나보다 하면은 이제 또뭐 손절도 하고 뭐더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야 여기서 이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 물량들을 뭐 개인들이 뭐 잡아가든 넘겨가든 누군가에게 이제 서서히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물량들 이 분봉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이 흐름들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5일선 주가가 그동안에 5일선을 계속해서 잘 타고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5일선마저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 국면이나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길 때 많이 나오는 게 거래량과 가격의 변동성, 주가의 등락입니다. 파동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파동들이 나오는데 거래량은 터졌는데 주가가 못 가잖아요. 누군가 팔아서 그래요. 누군가 대규모로 팔아버렸고 그판 물량을 뭐 개인들이 아마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래량이다. 물량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정리하고 줄이고 있는 그런 거래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종목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면에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은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상을 찍은 건 이런 거래량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오늘 또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 상당히 위험한 거래량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의 하락을 알리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절대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도 뭐 KPX 생명과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한 번씩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을 댓글로써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3분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는 부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이렇게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장중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써 손절 리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